안녕하세요, 바랍니다. 동탄에 무봉산 왔어요. 무봉산에 와서 중리지 저수지 앞에 와 있습니다. 어저께 ND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엔 CPL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UV 필터, CPL 필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장착된 렌즈, 유리죠. UV 필터라는 건 쉽게 말해서 지금 쓰고 있는 렌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렌즈라기보다 그냥 앞에 보호해주는 유리인데 조금 더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좀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토로 해놨고요.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UV 필터로 바꿔볼게요. UV 필터거든요. 기본 필터를, 기본 유리, 이 기본 유리를 빼고 UV 필터로 바꿔 끼워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한번 비행을 해볼게요.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차이가 생겼습니다. 물을 보시면은 반사광이 많이 정돈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CPL 필터예요. 이게 CPL 필터, 반사를 줄여주는 CPL 필터입니다. 요거로 껴보겠습니다. 가로로 할 거니까 H로 날라볼게요. CPL 필터는 유리 반사나 물에 비치는 반사광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맑았다면 안에까지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차이가 확실하게 좀 보이시죠? 여기에서 어저께 썼던 ND 필터 있잖아요. 오토 모드로 하고 ND 필터를 해볼게요. 64짜리 ND 필터 요거 어저께도 이렇게 좀 뜨거웠던 것 같거든요. 요걸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실내에서는 프로 모드로 ISO과 셔터 스피드과 뭐 조리개는 우리 못하잖아요. 그런 거를 조절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외에서는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토 모드로 촬영하는 걸 추천드려요. 특별한 일 아니라면. 근데 오토 모드에서도 모션 블러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냥 ND 필터만 끼면은 어느 정도는 됩니다. 해볼게요. 이 ND 필터를 사용한 거랑 ND 필터를 사용 안 한 거랑 스포츠 모드로 하면 이제 정확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오토 모드로 ND 필터가 있는 것과 없는 거, 모션 블러를 만들 수 있는지. 화창한 날에 ND64입니다. 날라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이제 ND 필터 없이 이제 UV 필터로 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걸로 끼고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오늘 중복이에요. 엄청 더워요. 죽을 것 같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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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이렇게 기본 렌즈 커버? 그래요. UV 필터, CPA 필터의 차이를 알아봤고요. 오토 모드에서 ND 필터의 효과도 알아봤습니다. 실외에서 촬영하는 건 확실하게 뭐 짧게 촬영한다면 몰라도 조금 길게 촬영한다면 빛이 계속 변해요. 구름 없는 맑은 날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겠지만 구름이 있는 날에서는 계속 광량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모드가 여러모로 좋고요. 오토모드에서 ND 필터를 사용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충분히 ND 필터 살 수 있죠. 사실 거면은 프리웰에 ND 필터를 사세요. 오늘 효과를 보셨잖아요. UV 필터, ND 필터, CPA 필터. CPA 필터는 낚시하시는 분은 꼭 필요할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디자인 미니 3 프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실험이 필요한 것도 얘기하시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정확한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뜨거워. 지금 엄청 뜨거워요. 오늘 32도. 빨리 갖고 씻어야 되겠어요. 죽을 것 같아.